블루베리 먼저 먹이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전부터 두찌 얼굴 미용을 했습니다. 두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아지 전용 미용실을 가지 않고 제가 직접 셀프 미용을 하고 있는데요. 롱테이크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두찌에게 오전 오후 두 번의 빗질은 항상 꼭 해주고 있어요. 눕힌 다음 옆방향으로 빗질을 해주고 바로 앉힌 다음 정방향으로 빗질을 꼼꼼하게 해줘야 죽은 털 제거가 잘 되고 집안 털 날림이 현저히 줄어든답니다. 시추는 털이 잘 안 빠지는 견종이지만 이중 모여서 털이 가늘고 풍성해요. 빗질을 해주면 털 관리 그리고 피부에도 좋아요. 두찌는 다리 부분에 털을 기르고 있는데 발끝까지 털을 기르면 껌이나 뼈 간식 먹을 때랑 산책 더러워짐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듯해요. 관절 한마디 그 부분까지는 짧게 관리해주고 있어요. 귀카락은 미용 목적으로는 한 번도 자르지 않았지만 개껌이랑 엉킨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잘랐던 적이. 그래서 샤기컷처럼 길이가 제멋대로지만 매력있는 귀카락은 계속 기를 예정이에요. 다시는 껌이랑 엉키지 않게 잘 살펴봐야 하겠죠. 두찌는 빗질하고 나서 요 정도의 털이 나와요. 미용을 한동안 안 했더니 두찌의 예쁜 눈이 털로 가려져서 아침부터 얼굴 미용만 급하게 했어요.
개인적으로 시추는 털 정리를 안 하면 귀여운 할아버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수시로 미용을 하는 편인데 지난주 바쁜 일정들 때문에 미용에 소홀했더니 털이 중구난방으로 자란 상태예요. 시절부터 직접 미용을 받아와서 그런지 두찌는 가위나 바리깡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. 다만 불편하면 잘 참아요. 반짝이는 눈과 긴 속눈썹이 돋보이도록 미용하고 있답니다. 내가 한 시간 넘게 가위질을 해도 우리 두찌는 이렇게 잘 앉아 있는답니다. 속눈썹이 남다르게 예쁜 시추 강아지. 두째의 속눈썹은 원래 숱이 더 많고 길었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처짐이 심한 건 눈을 찔러서 손질해주고 있어요. 입 주변 털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다듬어주고 있답니다. 인형놀이 터그놀이 하면서 볼살이 위로 올라가면 눈밑가에 털이 눈을 찌르기 때문에 짧게 관리해주고 있어요.
시추는 턱 밑털의 길이에 따라 인상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. 둑지는 6mm 정도의 길이를 유지시켜주고 있지요. 볼살 주변 털도 깔끔하게 정리. 얼굴 라인은 바리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가며 둥글게 해주면 가위 없이 깔끔하게 월컷을 할 수 있어요. 속눈썹 위에 있는 눈썹 털 부분은 가위로 엣지 있게. 미용을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내 강아지를 예쁘게 가꿔주려 하다 보니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듯해요. 시추는 귀가 처져서 귀 안에 통풍이 어려워 귀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해서 귀 주변 털 정리를 자주 하고 귀카락을 묶어서 귀 안을 습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요.
조지는 씻는 저작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입턱 주변이 침으로 축축. 그래서 파우더로 피부 관리도 해주고 있답니다. 간식을 수시로 많이 줘야 할 땐 칼로리가 높은 간식보다는 사료를 주는 편이에요.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리 관절에 무리 없는 몸매 관리를 해주면 좋잖아요. 귀속털은 겸자가위로 속속, 조찌는 보일 때마다 뽑았더니 오늘은 없네요. 깔끔. 이용이 끝났어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